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들입니다. 이번 영상은 라디오처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수능 영어입니다. 오랜만에 4년 전에 제가 수능 영어에 대해서 쓴 글을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의 변화도 없네요. 그래서 제가 4년 전, 만 4년 전에 캐나다에 살때 작성한 글을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수능 영어에 대한 단상입니다. 드디어 올해의 수능 시험도 끝이 났습니다. 항상 수능 후에는 주요 과목의 난이도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곤 합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겠죠. 오늘 저는 수능 영어에 대한 제 개인적인 소견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오랜 기간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수능 영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습니다. 몇몇 많은 화제가 되었던 수능 영어 관련 뉴스들이나 에피소드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영국의 현직 영어 선생님들도 어려워하는 수능 영어, 혹은 영어권 원어민들도 틀리는 수능 독해 등 해마다 수능 이후에는 이런 종류의 유튜브 영상들이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류의 수능 영어 관련 영상들을 접하신 분들도 적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해전 한국 방문 시 수능을 앞둔 조카와 함께 모의 수능 문제를 몇개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저도 정말 정답에 대한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참고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한국에서 오랜 기간 영어를 가르치기도 했지만 저는 영국에서 유학 생활도 했고 TOEFL, IELTS 아카데믹, TAPS, 토익 등 거의 모든 공인 영어 시험에서도 만점 혹은 아주 높은 점수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는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고 라이센스를 가진 전문직에 종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캐나다에서도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물론 제가 못 풀었다고 그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정답을 확인한 후에도 이게 왜꼭 답이 되어야 하는지 제 스스로 납득이 되지 않는 문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수능 영어의 진짜 문제는 이렇습니다. 가끔 수능 영어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수능 영어는 아카데믹, 즉 학문의 목적이다. 다시 말하면 해당 외국어, 여기선 영어죠. 해당 외국어로 학문을 할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지 단지 실용 영어 능력을 측정하는 그러한 시험이 아니다. 따라서 현 수능 영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영어권 국가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서 오랜 기간 영어 수업을 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에서 대학원 과정에 공부를 하고 라이센스를 가지고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몇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분들 중에서 단기 관광을 제외하고 영어권 국가에서 일정 기간을 체류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한국의 영어 교육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조금 과장하면 거의 100%라고 100% 느끼신다고 봐야겠죠. 혹시 해외에 계신 분들, 해외 경험이 있으신 분들 동의하시나요? 덧붙여 수능 영어는 학문을 위한 영어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께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TOEFL 혹은 IELTS 아카데믹 시험을 아시나요? 아시겠죠. 영어권 국가들의 거의 모든 대학에서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학생의 입학 시 반드시 거의 대부분 TOEFL 혹은 IELTS 아카데믹 점수를 요구합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가지지 않은 외국인 학생들이 영어권 국가의 대학에서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지 그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공인 영어 시험들입니다. 수능 영어가 학문을 위한 아카데믹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TOEFL 혹은 IELTS 아카데믹 시험 공부를 해보셨거나 혹은 이들 시험에 직접 응시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앞에서 언급한 TOEFL과 IELTS 아카데믹은 전 세계에서 오랜 기간 시행되어 온 공신력 있는 시험들입니다. 문제는 수능 영어는 앞서 언급한 TOEFL 혹은 IELTS 아카데믹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아카데믹 시험인데 영어권 국가에서 만든 아카데믹 영어 시험하고 수능 영어하고 왜 이렇게 달라야 하는 거죠.
어차피 TOEFL과 IELTS 아카데믹 또한 영어를 모국어로 가지지 않은 외국인들을 위한 시험인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카데믹 영어에는 수능 영어에서처럼 듣기와 독해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럼 수능 영어 듣기 잠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능 영어 독해의 지문 난이도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 수능 영어 듣기의 난이도는 독해의 난이도와 비교할 때 엄청나게 낮습니다. 즉 쉽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벌써 모순이 생기죠? 아카데믹 영어의 듣기가 설마 수능 영어 듣기의 난이도일까요? 참고로 수능 영어 듣기 17문제 중 5문제는 간접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는 듣기 문제라고 하네요. 듣기 능력으로 말하기 능력을 평가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아닐까요? 심지어는 토플 말하기 영역, 정해진 일정 시간 동안 컴퓨터로 진행되는데요. 토플 말하기 영역도 정확한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듣기 5문제로 말하기 능력을 간접적으로나마 측정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학문을 위한 아카데믹 영어에도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이 모두 필요합니다. 즉, 수능은 그들만의 시험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용적이지도 못하고 정작 영어권 국가로의 유학 시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능 영어 준비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할 때 굉장히 마이너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이런 수능 영어는 바뀌지 않는 걸까요? 아마도 한국 영어 공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보자면 하나의 컴퓨터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부의 부품들은 거의 모두 구식입니다. 하지만 케이스만 계속 바꾸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최신식 컴퓨터로 보이지만 정작 내부는 몇십 년 동안 교체를 하지 않아 그대로입니다.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시나요? 겉으로는 한국의 영어 공교육도 늘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영어를 매일 사용하는 저 또한 수능 지문들이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단지 제 개인적인 수준의 문제일까요? 적어도 일반 한국 분들 중에서 저처럼 영어권 국가에서 유학하고 영어권 국가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런데 수능 영어 독해 지문들은 읽는 자체가 참 쉽지 않습니다. 눈에 잘안 들어와요. 여러분, 좋은 글은 간결하고 명확해야 하지 않나요? 눈에 잘 들어오고 잘 읽히는 글이 좋은 글 아닌가요? 수능 영어가 영문학 전공자들만을 위한 시험은 아니잖아요. 매번 수능이 끝나면 수능 영어에 대한 자괴감이 몰려옵니다. 물론 바뀌지 않겠죠. 내년 수능 영어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난이도와 절대평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시를 위해서는 난이도 조정과 절대평가 방식이 효율적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수능 영어 공부가 학생들의 진정한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 있게 말하기에는 글쎄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대다수의 고등학생들이 이 수능 영어에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이 수능 영어를 공부합니다. 뭐를 위함이죠? 차라리 영어를 수능에서 제외하고 영어 자체에 대한 학교 시험을 없애고 그냥 평가 없이 영어를 언어로서 가르치는 건 불가능한 걸까요? 학교에서 영어 평가가 없어지고 수능 영어 자체가 없어진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게 4년 전에 제가 만 4년 전에 캐나다 생활을 할때 수능 시험 뉴스를 보고 적은 글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전혀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영상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